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나라 루안다. 흑빛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가득한 이곳.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있다. 지독한 가난으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현실 속에 내몰린 아이들. 우유.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건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죽게 한 르완다 대학살. 인종 갈등으로 3개월 만에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내전은 이 땅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가득한 그 땅. 어른들의 끔찍한 전쟁 속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건 바로 힘없는 아이들이었다. 핏빛으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이뤄가고 계실까? 르완다의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세워진 주님의 학교. 매일 아침이면 이 땅의 가난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지켜내기 위해 두세 시간씩을 걸어오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 이문희 선교사가 있다.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침 채플 수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 아직 담임 교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Good morning, how are you? You're okay. Yesterday, when did you finish? Yesterday, we finished in the evening. Evening? Around 6, 7? Yes, good morning.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며 교복이 익숙치 않은 아이들의 옷차림도 엄마처럼 어루만져주는 이 선교사. Also, you are our Christians. No one inside. Good morning. You check time on the first button.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들여보낼 수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스스로 정돈함으로써 학교 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끌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자기 정리하는 거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옷 매무시부터 안 되면 선생님들을 리스펙트 한다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부터 시작하니까 그나마 아이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는데 Good morning. You stay there. Can check more. 이른 아침. 학교 생활의 첫 시작을 예배로 여는 채플 시간. 시험을 앞두고 있음에도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며 아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진 선교사의 메시지. Please you close your notebook. If you study very well yesterday, it's okay. Even though now not enough to study, but you can focus this word. I really hope you should make Christian lifestyle. Amen. From our school, close your eyes. Today's meditation time. 믿는 자로서 오늘 시험을 정직하게 볼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아이들. 아라운다 가난이 다해고 우문식 계외나무보다 나가리 교
돌아온다. 6년 전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루안다를 처음 찾게 된 이문희 선교사. 가난과 굶주림으로 절망밖에 없던 이 땅의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게 되자 그녀는 이 땅을 떠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아이들 곁에 남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일에 매일매일을 헌신하고 있는 그녀. Thank you so much. Okay, okay. I'm better on it. 브로커즈 차례. 이만아 옹기샤. Thank you. Yes, 브로커즈 메르시. Yes. Yeah, thank you so much. Happy today. Thank you. 브로커즈 차례. 학생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이 선교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떠올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Today is okay. Yes.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사실 결석 아프지 않은 아이들 빼고는 결석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결석하고 자기의 소망이 뭔지, 자기 희망이 뭔지,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채플 타임을 통해서 목사님도 저도 또 우리 교감 선생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사랑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또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많이 전해주고 또 하나하나씩 생활 태도도 바꾸게 되고 또 선생님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다를 무렵 오전 수업을 마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전해주기 위해 분주해진 이성교사의 손길.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차 한 잔과 작은 빵 하나지만 하루 한 끼도 못 먹었을 아이들에겐 절실한 첫끼였다. 아이들이 시간 많이 기다려요? 네. 아침은 못 먹고 오는 애들이 꽤 있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5시, 6시, 4시에 출발하는 애들, 5시 출발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고 와서 꽤 기다려요. 가끔씩 없는 날이 있는데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아침도 안 먹고 와서 이걸로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니까 견디는 거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인데도 빵 하나와 차 한 잔으로 하루를 견디는 아이들. 이것이 유일한 한 끼일지도 모르기에 이 선교사는 아이들을 더 든든히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우유를 주면 좋겠어요. 저티가 아니고 우유를 주면 사실 100원, 저티가 100원이고 만나지 여기 빵이 100원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유를 주면 티는 200원, 얘는 100원. 100원이 더 들면 애들 우유를 좋아하니까 우유 주고 싶죠. 그렇지만 이거 매일 먹는 거 계산하면 버젯이 사실은 좀 쉽지 않죠.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을 위한 이 선교사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진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왈더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학교 차리티, 그러니까 자선팀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방문 겸 또 쌀이랑 또 오일 같은 거 좀 사가지고 가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는 그녀. 오늘 방문하게 된 학생의 가정은 극심한 가난으로 살아갈 어떠한 힘조차 없는 도움이 절실한 가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던 왈다의 가족들. Also, I want to help you do something. 뭐야, 나 너무 겁이. Big problem is to have, don't have school fees sometimes. Okay, not easy to tell you directly. Okay, your school fees removed. Headmaster and me, those, yes, we work for you. Like as parents, because I really want to give my heart with Jesus, not from me.
Mbona amubwira nyine. Bari ndayambwiye yuko nabanga bagerageza kumbafata nkaho ari ababyeyi babo. Bakomeza rero. Umufata neza cyane nkaho ari umubyeyi wiwe. Cyo nifuza nuko yakomeza kujya nanjye amfasha nyine akamufata nk'umwana. Because the past started very, very. 있던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하나님의 사람. 가족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오늘부터 이제 제 처음으로 오는 스칼라십은 제가 이제 왈다에게 주는 그런 그런 스케줄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분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같이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같이 보자고. Okay, we can pray together for them.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순간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인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문희 선교사. 지금은 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떠나지만 그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f I get some scholarship from outside, that I want to use for you, you also can pray. Also, okay.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왔구나. 그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지금 많이 하고 그래서 더 기뻐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서 지금 이 순간으로 인해서 제가 또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한 해를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음 날 오랜만에 학교를 벗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내로 향하는 이문희 선교사. 그 손에는 그동안 아끼고 아끼며 모아둔 특별한 재정이 들려있다. 두 달 전에 다녀온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입생들이랑 또 학교 아이들이 성경책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고 또 그 묵상 노트도 잘 기록해가지고 3학기 그러니까 방학 마치기 시작하기 전에 와서 성경책을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성경책을 사고 가지 갖다 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기 위해 찾은 서점. Today I want to buy 200 Bibles. Yes.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포기해야 했던 작은 유익들. I can go try. 하지만 아이들의 삶에 성경책 한 권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클지 잘 알기에 그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다. 저는 파스타도 아니었고 또 특별히 뭐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되게 그 청소년 때 그 어떤 선생님이 주신 성경책으로 인해서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때 성경을 읽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기억이 났어요. 아, 그때 내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구나. 그러니까 성장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경책 읽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변할지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그걸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제일 나눠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문희 선교사. 설레이는 마음을 가득 안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도착했다. 선교사가 이 땅에 세워낸 세 번째 성경 공부 모임. 학교에 배치된 하나뿐인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으며 묵상 일기를 기록해온 아이들에게 오늘 특별한 선물이 전해지게 된다. My mission to give Bible who want to read Bible. Yeah. I'm so happy
The many students read the Bible. You try to write the also meditation books. I don't give you the some another things. But if you read the Bible, this is perfect. Your life also can be perfect with Jesus. Amen. Amen. Yes. Thank you so much. 성경책을 받기 위해 말씀 묵상 노트를 가지고 이성교사 앞에 선 아이들. 노트 가득 정성으로 기록한 말씀들을 보며 괜스레 성교사의 마음도 뭉클해진다. Bless you so much. Thank you. 내가 bless you 이만한 우기셔. Yes. 100원짜리 빵 하나도 사 먹기 힘든 아이들에게 5천 원이 넘는 가격에 성경책이 생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냈다. You should promise me. Here, don't worry. You use every day. Yeah, I will take your. What? Do you believe Jesus? Amen. Do you believe Jesus? Amen. Amen. Okay. We can sing. Hallelujah, Hosanna. Hallelujah, Hosanna. Hallelujah, Hosanna. Yesu Christo. Hallelujah.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성경책 한 권. 언제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나. 주일 새벽. 달콤한 아침잠까지 포기하고 학교로 달려온 아이들. 다른 학교에서 드려지는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달려와 준 기특한 찬양팀 아이들이다.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가케인계라는 곳에 가케인계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성경책도 나눠주고. 네. 주일 하루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일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 이성교사와 아이들.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얼마나 평안한지 알기에 이들의 주일은 행복하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나루토부 중고등학교. 이곳에서 드려지는 청소년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졌다. If you put more here, students can sit more. Okay, you can put more here. Ephesian. 예배를 준비하는 또래 찬양팀의 모습이 이곳 아이들에겐 신기하기만 한 풍경. Christian can take microphone. 애들이 벌써 또 관심이 많네요. 네, 왜냐면 애기 여기는 좀 시골이니까 악기들이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악기들이 오면 되게 좋아하고 또 찬양 소리, 드럼 소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Okay, guitar, you okay? Yes. And then every time you should be strong. Okay, very much. Very much, okay? You can take your voice, okay? Fighting. In Jesus. Yes, we can. In true love. Yes, we can. Together. Yes, we can. In Jesus. Yes, we can. With Father. Yes, we can. With Holy Spirit. Yes, we can. Yeah. Fighting. Yeah, let's play it. 다 같이 예배를 또 참여하고 이게 콘서트가 아니고 그냥 같이 예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시간. 이문희 선교사도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려본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시간. Amen. Jesus came here, Word of God. Amen. Yes, without the Bible, we cannot know about Jesus. So I really want you know, you should know about Jesus. Amen.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길 바라며 준비한 성경책. 오늘 이곳에 전해진 생명책 한 권 한 권이 이들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줄 것을 이성 교사는 믿고 있다. 성경 그룹 미팅 때 뭐가 되고 싶으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 그 아이들이 10명인데 10명이 다 미셔너리가 되고 싶다는 거야. 왜 부모님이지? 그게 제 감동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너희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왜 행복하겠느냐. 왜냐하면 가족도 떨어져 있고 나 혼자와 여기서 있는데 내가 너희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행복한 건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많은 돈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닌데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너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미셔너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제가 되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고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제 학교에 졸업하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주여, 여기 성경책 한 권 가지는 것이 간절한 소원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의 빛이 말씀에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이들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